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파이썬 자동화 업무 활용판에서는요, 앞에서 저희가 다뤘던 엑셀 파일들의 그 결과 값들을 HTML 코드로 만드는 그런 변환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앞에서 이제 엑셀 파일들을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익히고 있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을 좀 참고하고 난 뒤에 요것을 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있는 이 파이썬 엑셀 쇼단점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에서 좀 만들었습니다. 어떤 파일이냐면 바로 이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PI 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 IP 정보하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어거니제이션 정보 같은 경우들을 획득을 해서 이 API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이 엑셀 파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 자동으로. 그래서 이 엑셀 파일들을 이제 업무에 이제 뭐 담당자들한테 보낸다. 뭐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HTML 코드로 이제 바꾸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 제 경험상 이제 실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개발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건데, 그 솔루션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리포트 결과들, 이렇게 그런 유형들, HTML 코드, HTML 방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엑셀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PDF 파일, DOC 파일,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들을 이제 요청들을 많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이 이렇게 변환하는 것들을 기능적으로 이제 뒤에 백엔드 기반에서 이제 기능이 추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이제 나는 이것을 엑셀 파일로 결과들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엑셀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HTML 방식으로 나는 좀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좀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HTML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엑셀 파일을 우리가 그래서 요 결과를 HTML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이전에 엑셀 파일들을 불러오는 방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로드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오픈 파이썬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불러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나는 불러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이제 액티비티한 거죠. 이게 액티비티한 시트를 내가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트들이 앞에 이제 있을 건데 거기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거. 처음에 열면은 그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을 후에 HTML 코드들을 뒤쪽에서 생성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 저장을 해서 이제 실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변수를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성화된 것들을 이제 그것들을 숫자를 세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료되는 엑셀 파일들을 불러오는 행과 열들을 이제 불러오게 될 건데, 거기서 이제 종료되는 만큼 가져와서 그 행과 열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TR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TR이라고 하는 것들, TD라고 하는 것들을 HTML의 행과 열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태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여러분들이 불러온 다음에 그 값들을 셀.value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스트링 방식으로 이제 가져오게 될 건데, 그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다 다 넣는 거죠. 결과 값들을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테이블들이 만들어지고, TR이 먼저 만들어지고, TD가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쪽에 데이터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된다. 그 다음 거 행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열이 나눠주면서 또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코드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라고 위에서 명시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태그들이 이제 TR하고 TD 형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태그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자열들이 다 저장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엑셀 파일을 여기까지 가져오신다면은 이제 태그 방식으로 TRTD로 다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을 이제 HTML 표준 코드로 이제 만들어야겠죠. 다시요.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언을 하고 그 안에 HTML 코드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뒤에 보시면은 위에서 여기서 이제 TR하고 TD로 만들었던 요 태그에서 이 가운데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간 것들을 이제 반복이 되어 있겠죠. 그거를 가져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HTML 코드들이 완성이 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HTML 코드로 뒤쪽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요거 파이썬의 엑셀의 쇼단이라고 하는 HTML 코드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고요.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코드입니다. 여기에요. 요 코드이고요. 요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HTML 코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들이 TR하고 TD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쭉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제 보시려면은 저는 이제 라이브 서버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으로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확인하신다거나 아니면 생성된 것들을 브라우저에서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게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테이블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요. 전혀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쁘지가 않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요런 식이겠죠. 물론 이제 요것보다 더 이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HTML 코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르겠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꾸미셔야겠죠. 중간에다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위에는 변화한 것이 없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두 번째 코드는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HTML을 좀 배우셨다면은 스타일을 외부의 뭐 CSS 파일 형식으로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이 안에다가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더값, 이제 테이블의 이제 보더값 같은 경우는 TRTD에 그런 표현하는 것들, 보더 정보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색깔, 뭐 백그라운드나 그런 색깔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실행을 시키면 저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로 그 HTML 코드를 여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의 보더 정보들이 좀 이쁘게 스타일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기능이에요.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솔루션을 만들면은 이제 엑셀 파일 나왔던 결과 값들을 초기에는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경우나 CSV 파일 같은 경우나 XML 파일 뭐 JSON 파일 백엔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 사용자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HTML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할 때는 HTML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기능을 이렇게 구현하는 거다.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